터구리를 하는데 네. 명령으로 가르친 거거든요. 네.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다려. 소리 기다려. 네, 지금 안 물리죠. 네. 이게 이제 흥미가 네. 그렇게 올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. 개들이 놀이로 되는 것과 명령어로 되는 거는 심리적으로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과 거기서 물론 재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이걸 보면은 막 환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하는 중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. 누가 하든지 간에 하다가 가만히 놔두세요. 가만히 쳐보세요. 기다리세요. 쫄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. 처음에 터그를 가리킬 때요, 명령으로 물어놔 이걸 가리키려고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내 행동으로 가리켜야 돼. 이제 거기다가 버발큐를 붙입니다. 얘가 놀 때는 드랍 하고 명령을 붙이세요. 안 움직이고 놀 때 기다리세요. 드랍. 이렇게 노는 순간 드랍이라는 명령, 행동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. 명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, 그 다음에 움직일 때는 테이크, 물어! 하가지고 흔들려서 물게 하고, 그 드랍, 그래서 드랍과 테이크를 먼저 그 행동에서 붙여서 가리키는 거예요. 터그는 가급적 두 손으로 잡으세요. 양쪽 끝을. 더 낮추세요. 스탑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움직이시면 안 돼요. 딸려가면 안 돼요. 반응한 게 돼요. 딸려가면은. 예, 무릎 꿇고 하세요. 무릎 꿇고. 움직이지 말고 무릎 꿇고 하세요. 예, 그렇죠. 예. 스톱. 스톱. 움직이세요. 그렇죠. 바로 놓는 순간 움직이세요. 자, 몇 번 줬더니 이제 받아 먹어요. 여기서 규칙을 살짝 바꿔요. 어떻게 바꾸냐면은 보면은 손을 닫아요. 지금 계속 달라들었죠. 얘가 욕망은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주다가 안 주니까 얘가 생각해. 우리한테 계속 달라드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안 달라들고 뒤로 물러섰어요. 그때를 잡아가지고 딱 주면은 새로운 규칙을 얘가 이해해요. 그러니까 욕망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자제,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.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가지고 욕망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다려 명령을 가르치는 게 스스로 기다릴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. 떨어져, 안 떨어져. 오케이.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힘들어요. 손을 코앞에까지 내려가지고 네. 받으세요. 자, 피세요. 좀 받으세요. 요구하는 거예요.
오케이. 오케이, 방금은 물러서 있어. 기다렸잖아요. 텀이 있을 때. 그때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. 그래야지가 안 헷갈려요.